저희 가족이 거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사역지 이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거주 비자 신청이 끝난 후에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뽀아사 기간이라서 도시락 나눔을 중지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빈민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오늘 제 134차 도시락 나눔을 통해서 모두 100명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거리의 청소부, 노동자, 그리고 오토바이 기사와 수많은 빈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빈민들에게 주님이 주신 양식을 나누길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제15호 원주민교회 건축 현장에서는 시멘트와 철근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철근을 엮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교회 주춧돌 공사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모든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없어서 물을 옮기고 또 주춧돌 공사에 쓰일 바윗돌을 하나하나 찾아서 모두 옮겨서 함께 힘을 모아 귀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호 원주민교회 건축 현장에서는 오늘도 아멘을 외친 뒤에 함께 마무리 공사에 열심히 매진합니다.